올 한 해 광양만건은 지속된 경기 침체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돌파구를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일부 성과로 이어진 한 해로 평가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철강 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포스코 건설 비리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올 한 해 포스코 홍양제철소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신임 회장 체제 아래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5대 혁신안을 내놓고 극한의 체질 개선에 나섰지만 지역경제 전반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광양항도 국내외 경쟁이 치열해지고 정부의 투포트 정책까지 사실상 실종되면서 또 한 번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이 인천항에 밀리면서 국내 2위 항만 자리를 내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광양항을 국내 최대 산업 클러스터항이자 동북아 자동차 환적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중장기 발전 전략이 마련됐다는 부분입니다. 우리 그 발전 전략상으로는 300만 TEU 달성 시점을 대략적으로 한 2022년에서 23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발전 전략을 최대한 그 활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그 불러 모아서 한 2018년에서 19년까지는 꼭 달성하려고 우리 PA 차원에서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 있습니다. 불황의 그늘 속에서 여수산단에 대한 정부의 혁신산단 지정은 연구혁신 역량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새로운 기반이 됐습니다. 여수와 광양에 각각 개소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짧은 기간이지만 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고심점으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남의 유관기관과 같이 코옥을 해서 창업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도록 할 것이고요. 그분들하고 결국은 이제 서로가 이제 융합하는 부분이 가장 성과에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양 세풍산단 조성 사업은 PF와 주민 보상 문제 등을 놓고 진통 끝에 첫 삽을 뜰 수 있었습니다. 공양 세풍산단 조성 사업으로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광양만건 경제 발전의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좀처럼 호전될 줄 모르는 경제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광양만건 경제계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기 위해 분투하며 새로운 시도에 주저하지 않았던 한 해로 평가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